잼버리 야영지를 탈출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진 잼버리 참가자들이 남은 4박 5일 동안 머물 새로운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숙소도 일부는 또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견치 못한 상황에 급하게 마련된 숙소, 또 무작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대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에 머물게 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경기도의 한 교회에 머물게 된 대원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대원의 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각 지자체한테 아이들이 머물 시설은 충분한지, 밥을 먹을 식당이나 몸을 씻을 샤워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묻는 점검표를 만들어서 보냈고, 지자체들은 이걸 보면서 맞는 숙소가 있는지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가령 유력한 숙소 후보지로 거론됐던 킨텍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머물 공간은 어느 정도 충분했지만 샤워시설이나 식당을 마련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최종 후보지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잼버리 야영지의 활동이 취소된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타이완 학생들은 휴식을 취하고 주변 관광지들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찌감치 서울로 떠난 영국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둘러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세종문화회관도 이번 잼버리 참가자들한테 무료로 전시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서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